한때 경기도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을 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이른바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 씨의 소유주가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지난 5월 5일이었죠.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번져나갔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김남국 의원을 순식간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을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내년 4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안산 지역구는 사실상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통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에 소속된 현역 지역구 간의 새 싸움이 불가피해져 버렸습니다. 고용인 김남국 의원에게는 비상이 걸려버린 겁니다. 현재 안산구 지역구는 총 4개입니다. 이들 4명의 현역 의원들 중에 안산 인구수 조정으로 1명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안산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 전해철, 김철민 의원은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 의원은 비명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만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를 할 만큼 친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했죠. 그때 약속을 했던 동일선거구 3선 연속 출마 금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전해철 의원, 제19대, 20대, 21대 연속 3선 의원 다시 재출마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김남국의 코인 투자를 악마화시켜서 김남국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이 뒷배에는 전해철 의원이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조선일보가 등장합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갑자기 긴급하게 열고 김남국 의원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일면 톱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내게 됩니다. 당시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공동당내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온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란 사람들, 이동학, 박성민, 권지웅, 정원혜, 성치윤, 이인화, 하원기, 신상훈, 이 젊은 정치인들 전부 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바로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입니다. 자, 문제는 과정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학생 당원부터 의원, 지역 대학생위원회와 어떤 소통도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종시당 대학생위원장과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를 도용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그렇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어야만 했을까? 혹시 누군가의 오더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양소영이 부랴부랴 명의도용까지 해가면서 기자회견에 나갈 만큼 사람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혹이 들게 됩니다. 전해철과 이낙연은 한 몸,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오늘 저희 열린감TV는 전해철 의원에 대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불법 의혹을 보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당시에 지역구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의 부인인 박모 씨가 농지 매입 당시에 안산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사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농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거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활용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농지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열린감TV가 전해철 의원 본인도 같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저희 열린검티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전해철 위원의 부인은 장선희 씨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부인이 장선희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장선희 씨가 22살이었던 1987년 경북에 있는 한 농지를 소유권 이전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1260제곱미터나 되는 꽤 넓은 땅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땅입니다. 문제는 저 땅의 지목이 전답이라는 겁니다. 답이란 농지를 뜻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이 무려 1260제곱미터나 되는 농지를 무슨 이유로 어떤 돈으로 구입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경자유전의 대헌법이 존재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 전해철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내리 3선에 이르는 그 전해철의 부인이 1987년에 불법 농지를 취득하고 아직까지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등본이 바로 그 문제의 전해철 의원 부인 장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22살이었던 1987년에 해당 토지를 장 씨가 매입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지법은 제9조 농지의 위탁 경영을 보면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라고 되어 있죠. 즉 선거로 취임하는 국회의원은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고 공동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공직자 재산신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농지법을 어기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반드시 저희 열린검TV의 이 보도를 보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전해철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를 해서 15억이나 되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의혹을 산 바도 있었고요. 아들은 병역 면제를 받기도 해서 또 다른 의혹을 받기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방금 열린공감TV가 보도한 경북 김천의 논 1260제곱미터 이외에도 충남 서산 일대에 임야 약 17,098제곱미터가 있고 경기 남양주 임야 4,66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시끄러운 윤석열 장모 최원순 일가 땅이 있는 병산리 천다시 6번지 일대에서 직선거리로 10km 정도의 전해철 부인 명의의 양평 임야 땅이 2,193제곱미터나 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 등록한 금액은 총 39억 6,875만 9천 원입니다. 300명 가운데 40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을 대신할 리더는 얼마든지 있다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차기 포스트로 민주당 차기 포스트 이재명으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